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복습은 좀 해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 35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1번의 지난주에 잠깐 보셨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1, 2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번은 내년 12월 30일 날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2반 함께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있는데 얘는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우리가 흔히 비전이란 말 쓰게 됩니다. 저 비전 제시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 비전만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기 위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그 집행에 관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집행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군을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와 군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공주시나 홍성군과 같은 개념입니다. 세종시는 아주 유별난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도시, 군은 특광시군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가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자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세종시에 적합하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종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승인받게 되었을 때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 있죠. 그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세종시 혼자 성장 발전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주변 도시와의 연계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을 세종시까지 연결하고자 한다면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 대전시장이 그러한 광역설치를 반대하게 된다면 그래도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할 수 있죠. 만약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서로 합의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 지하철 2호선의 연장을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래 세종시 내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전시장과 합의하게 되면 대전시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계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주시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세 가지 계획만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다루는 행정계획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상호관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위해 행정청과 관련된 사항 구분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데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면 시, 군, 구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의 법률체계는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서울의 강남구는 도시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도시는 서울 특별시를 말하는 것이지 강남구를 도시라 표현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나가시는 게 사실 체계 잡아가는 과정이십니다. 국토계획법만큼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야만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계획과 관련된 상하관계를 꼭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방향 잡아놨다면 그 방향을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6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죠.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합의하여 지하철 2호선 연장을 계획했다면 세종시장은 그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라고 하면 저 기본 계획을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거주해 생활하고자 하면 오늘 집에서 학원 오셨을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간혹 인프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는 기반설 인프라이다? 인프라 아니다. 기반설 아니다. 기반설 아닙니다. 대신 이 아파트에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전기, 도로, 주차장 등등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기반시설이고요. 이 아파트는 기반시설 아닙니다. 만약 백화점이 있다고 하면 그 백화점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살고자 한다고 하면 집만 달랑 지어놓고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기 불가능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반시설 아예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끔 TV에서 산속에서 혼자 밥 해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기반시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고 아마 우리는 한 하루 이틀 못 견디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특광시군이라면 그러한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그러한 도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특광시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생략 가능하다. 이 말씀은 무조건 틀립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필수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는 항상 대상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절차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상과 절차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수립권자가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자 승인에 관한 절차를 각각 두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체계는 수립과 승인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종합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인구 80만 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건설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실 건설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통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이 한 4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조치원 쪽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한다고 해서
산을 막 밀어버리고 있는 곳 있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그게 어떤 동네인지 모르지만 여기 세종시만큼 산을 훼손하는 도시가 전국에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대신 세종시 인구가 50만, 80만 육박할 것 같기 때문에 과거 산지로 이용하고 있던 땅을 깎아서 택지 개발 사업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 인구가 진짜 80만 돼버리게 된다고 하면 대전과 경계를 이루게 되는 금남면 일대가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인데 시청 주변의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길 겁니다. 아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곳 중에 특별히 보전 가치가 없는 임야라고 하면 아마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또는 상업 공간으로 조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가 30만일 때는 건설 지역이라 불리는 곳만 개발 사업하면 되겠지만 저 인구가 50만 또는 80만 되게 된다고 하면 다음 개발 예정지를 설정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종은 교통망을 남북축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기준으로 청주공항에 이를 수 있는 동서축을 현재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통체계망이 확보되게 된다고 하면 이 교통망 기준으로 점점 개발사업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구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의 개발 기본축인 남북축이나 동서축에 따라 토지를 구입해 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게 된다고 하면 내 토지의 가치는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중개 알선하시는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 주실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설 지역 외 북쪽 여러 교통축 중에 다음 개발 예정지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에서 50만 되었을 때 추가되는 10만,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음 개발 후보지입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건설 지역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하게 되면 제2개발 후보지가 조치원이고요. 그리고 제3개발 후보지가 전의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다만 이 전의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산업단지 외곽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천천히 자격증 따시고 나서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살펴보시면서 토지의 가치가 어느 쪽 기준으로 달라지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신도시를 하나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는 사람 거주하는 데 필요한 학교, 병원 이러한 것들도 함께 만들 필요 있죠. 그래서 이 세종시를 인구 80만 되는 도시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모두 어디에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이미 기본 계획을 통해 상급 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승인 받은 사안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이반이라 함은 세울 입에 안건 안자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방법, 방안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내용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종시장이라면 세종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먼저 만들겠습니까?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먼저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전 방향을 각각 두었을 때 우리 세종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남북축과 동서축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 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세종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하나 먼저 세워보고 이것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세종시의 발전 방안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을 하나 세워보고 이게 타당한지를 확정 짓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번 결정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반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세종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면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세종시장이 책임지고 있겠습니까? 세종시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으로서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원칙적으로 입안하고 예외적으로 국도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특광 취급만 수립할 수 있고 국도는 절대 수립할 수 없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생략하는 경우 가능하죠. 인접한 특광 취급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인접한 특광 취급 포함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생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냐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인구 5만인 때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생략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은 특광시만 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국도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KTX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하죠.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KTX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 국가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말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공주와 천안시를 연결하게 되는 교통망을 확보하게 된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 못했을 때 도지사도 천안 공주 연결하는 도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 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집행할 수 있죠. 집행하기 위해 직접 뭐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국도가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지금 정치체계는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분권제입니까? 지방분권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군을 잘 살아보게 하기 위한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도 스스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기초이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도에 속한 시 군의 경우에는 직접 결정할 수 없고요. 중남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가 50만 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합니다. 그러면
이 도지사가 부모라 생각하고 지장 군수가 자녀라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그 자녀분 중에 성년인 자녀분을 생각하시고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돈 벌면서 자기가 뭔지 하고 싶어하는 것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자녀 중에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가 결정하고 성년이고 자기 생계 직접 유지할 수 있는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대도시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기초이다 기초입니다. 기초이지만 충분한 인구를 갖췄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은 스스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남양주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양주가 2004년도에 인구 50만 돌파하면서 이제 도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말씀드렸고 그날이 남양주의 독립기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에게 황금 열쇠를 증정하는 그런 기념 행사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자기보다 낮은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가 결정한다. 직접 결정해야 된다. 직접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이라면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를 뭘 한다? 시도, 지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의 시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인 반면 도지사와 함께 존재하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반권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열될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두 번째,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세 번째,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반권자인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시도지사, 세 번째, 대도시장.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까지는 같겠지만 끝에 시장 군수로 끝나면 이반권자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걸 구분해 나가시면 국토계획법의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다르다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를 각각 구분하시면서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인 반면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을 결정권자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토계획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가속화시켜 시장 군수에게도 결정권을 내려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총 몇 개이다? 여섯 개입니다.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재건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모두를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인 결정권자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시장 군수를 결정권자로 설명하게 되면 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만 제안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 시장 군수는 예외적 결정권자로 이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9회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시험에 냈거든요. 얘가 5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에 냈다고 하면 30회 시험 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 안 보셨죠? A형 같은 경우는 52번 문제가 국토의 갱비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결정권자가 다른 것 찾으라고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제도, 그리고 2번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리고 3번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4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항, 그리고 5번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이러한 것들을 각각 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머지는 장관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얘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게 되는데 결정권자가 다른 것 찾으라고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결정권자와 1, 4, 5 결정권자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부 정답으로 처리되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결정권자 다른 건 물어봤는데 두 개 결정권자 같고 세 개 결정권자가 같다고 하면 두 개와 세 개 각각 다른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52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는 것 찾아라고 했다고 하면 그때는 둘 다 뭐 원래는 도시자연공원구역만 답이었는데 얘까지 답으로 해서 복수정답 처리할 수 있지만 결정권자 다른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같고 세 개 같다고 하면 이 두 개 묶음과 세 개 묶음은 서로 결정권자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뭘 답으로 하더라도 문제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결정권자 물어보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쪽에 그러셔야 됩니다. 대신 모의고사 시험에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만 그게 기본적인 실력 쌓아가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통상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원칙에 대한 예외 잡아주시는 게 항상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와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이죠. 입안하는 자도 행정청이고 결정하는 자도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종시에 10년, 20년 살더라도 세종시 발전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예, 우리는 세종시장이 되신다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입안 결정 못하죠. 그래서 일반 국민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상호간에는 기본적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신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은 동급이죠.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동급입니다. 대신 세종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교하게 되면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 부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요청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안이란 말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제안이라는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현재 세종시장이 아닌 나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내가 행정청에게 뭔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법에서는 말한다? 이반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앞으로 제안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는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이반 제안이라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요청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이반 제안을 29회 때 시험에 출제했는데 저 이반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만 출제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일부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제안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 이해된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저 이반 제안은 행정청 아닌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달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입안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공주시장이 충남도지사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주시장은 행정청이거든요. 지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입안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조건 틀립니다.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비행정청만. 그래서 저 주민은 우리를 말하는데 저 이해관계인은 가끔 시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시행자는 잘 만나지 마십시오. 시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시행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지금은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그 시행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하게 되었을 때 공익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입안할 수 있다. 입안 제안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라 하지 말아주시고 지금 국토계획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입안 제안은 좀 속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고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면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살고 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 기억나시죠?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1번, 2번은 용도지역, 2번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었습니다.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주민은 입안 제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하나 더 만들어 달라? 학교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만약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역 도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와 비교하게 된다면 아주 젊은 도시인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젊은 층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든지 유치원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대표적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이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좀 만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인접한 판교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놓고 성남시의 경제 재정 자립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한 테크노밸리를 우리 세종시에도 만들어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 유통 개발진흥조에 대한 지정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시 아직 다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가끔 판교지구나 분당지구 대장지구란 말 들어본 적? 광교지구 그러면 탕정지구 그거는 아산에 있는 아산 천안에 있는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그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제가 이야기 드렸던 탕정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에 사셨다고 하면 둔산지구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하남 유래 지구는 들어본 적? 예, 그게 신도시입니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하남 유래 지구. 예,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폐지와 관련된 대체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민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기 지, 산, 대 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 이름은 뻔합니다. 기지, 산대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지 산대입니다. 그러면 그 제안 절차와 관련되어 행정청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정청이 입안 제안하고자 한다면 그 제안 방법을 자유롭게 한다, 규제를 가한다. 이번에 청와대에 민원 올리는 건 내년부터는 좀 개편해서 엄격한 요건 갖추게 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행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금 처리하게 되는데 뭐 사법부나 다른 영역까지의 사안들을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민원 올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필터링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입안 제안을 하게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번잡해질 수 있죠. 그래서 기지 산대 네 가지에 대한 입안 제안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때에만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천천히 한번 확인하시는데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이반 제한할 수 있고요. 지산대. 그러면 이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이반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설에 해당되는 병원,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땅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하남 위례 신도시는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남 위례 지구, 하남 위례 지구 땅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면 테크노밸리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얘도 땅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주민 이반 제한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이반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있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 세 가지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요즘은 아닌데 요즘은 아닌데 한 1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의 폭이 4m 인접한 곳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경우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도로의 폭이 6m 이상으로 이상인 때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도로의 4m 이상 접하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도로의 폭이 8m에서 15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만들고자 하는 분이 도로 용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 가격 아주 높아져야 되거든요. 분양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마을 잔치를 한 번씩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잔치 할 때는 항상 막걸리와 돼지고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동네가 몇십 년간 낙후되어 있는 것이 이 도로가 제대로 뚫리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 동네에다가 학교 하나 만들자. 우리 동네 유치원 만들어야만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마을 잔치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얘를 청와대나 시청에 민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서류 동의서를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가끔 뭐 한번 사인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사인해 본 적 있다 없다. 이거 말고라도 뭐 후원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 받다 보면 이 아파트 단지 부지 인접한 곳에 토지 소유자도 동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폭 4m 도로를 폭 12m 도로 또는 15m 도로로 넓히고자 할 때 한 8m 도로 토지 소유자 몇 명 동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도로라고 하는 기반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지의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만들겠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 예정 소유 소유자의 동의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3분의 2 이상이 되면 뭐 한다? 이반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 용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되고 결정되었다면 그 땅은 시세대로 취득한다? 시세 절반 가격으로 강제 수용한다? 수용하면 시가의 절반입니다. 수용하면 시가의 절반입니다. 이걸 해버리십니다. 나는 막걸리 한잔 먹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도로 예정지로 내 땅이 확정되고 그 땅을 시가의 절반에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땅을 가진 상태라고 하면 어디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는 것 아니십니다. 예, 국가가 하는데 민자 유치 고속도로 기억나신다면 민간이랄지라도 어떤 일정한 방법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명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갖추게 된다면
입안 제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제한받은 입안 권한은 45일 이내 입안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입안 제한받아 입안하게 되면 특히 아파트 만드는 분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이시죠. 아니 평당 한 50만원 100만원 사야 되는데 그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고마울 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익성 차원에서 입안 제한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챙겨가는 분들이 꼭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게 되었다면 그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시킬 수 있죠. 비용 부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안한 자에게 전부 돈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아파트 만들게 되었으면 이 정도 부담은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9회 때는 이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용 부담 최근 10년 사이 기출 문제를 따져보게 되면 여기에서 한 4번 정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는 얘를 시험에 냈다지만 30회 시험 때는 저 입안 제한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연장수산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29회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과 관련되어 결정권자에 관한 문제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냈습니다. 매년 도시군 관리계획은 두 문제씩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내년에도 두 문제 출제하는데 얘는 한 5년, 7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결정권자 더 이상 물어볼 거 아닙니다. 대신 입안 제한 파트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